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제가 비판을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무슨 자기가 그 중도라고 자꾸 표방을 그래요. 하는데 자기 좌도 우도 아니래. 그건 이게 우리가요 중도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야말로 그 추구해 온 사람인데, 근데 그 중도라는 것은 네.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건데 균형이 뭐예요? 균형은요 권력자가 있으면 권력을 계속 견제를 해야 균형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종의 정도를 걷는 게 중도예요. 그렇죠. 근데 권력자를 견제를 계속 해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야당을 지지를 해요. 그 우리나라의 중도 국민들은 대부분 야당을 지지합니다. 권력보다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당에 계속 붙어. 권력이 있는 쪽에 계속 붙어. 이건 기회주의의 중도가 아니라. 그렇지. 네,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잘 모르시고 자꾸 그렇게 비판하면 뭐 저도 뭐 그런 얘기 비난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을 계속 비판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86들을. 지금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계속 비판하잖아요. 네. 저는 힘센 사람이 힘을 마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일반 우리 국민들의 중도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보면 권력이 있는 쪽이 계속 붙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대통령 막 저 그거 하면서 계속 그쪽에 민주당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 위성정당 해갖고 딱 한 자리 모은 거구나.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는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라면, 진정한 중도라면.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수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중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가 86 하는데 말로는 계속 86을 자기라가 무슨 86하고 싸우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86의 기득권성, 그다음 86의 어떤 모순, 위선 이런 걸 제대로 비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문재인 정권 때 86이 굉장히 세력을 실세였죠. 맞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86들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시세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있을 때도 86 비판 많이 했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86 엄청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저를 많이 싫어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건 무슨 사이비도 아니고 말이지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특히 이제 저 X세대 같은 경우에는 86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보면 야 저런 무슨 가짜가 다 있어. 사이비다 사이비. 아주 저는요 그 얘기 좀 입밖에 안 냈습니다. 자기가 86하고 제대로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거기 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린 주제에 어디서 86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다 알아요. 보수 쪽에서도. 아 그래요? 다 알겠지. 알죠. 그럼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이 뭘 했어? 단지 저기 김건희 특검을 생 반대를 하면서 김건희한테 이쁨 받는 행동한 거 말고 세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진정성이 전혀 없죠. 근데 왜 영입한 겁니까? 그래도 마포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력화하는 거죠. 마포 못 봤습니다. 그래? 거기 강성규가 찍어 놓은 데 아니에요? 없어요. 마포 가도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렇게 중도 아니 양쪽의 비판을 받더라도 중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균형과 조화를 추구를 하면서 진정성 가지고 계속 해야지 어디서 말이지 대충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흉내내고 그러고 앉아있냐. 권력에 맨날 권력 센 데만 빌붙어 있으면서 아주 저는 이런 사람은 정말 이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저...